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휩쓸 후에는 어떻게 되나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휩쓸어 하면 일종의 속임수를 말씀드리는 거겠죠. 자, 이렇게 지금 휩쓸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평선들을 다 돌려내고 상승을 했으면 이렇게 쭉 상승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자, 상승하는 척 하다가 대밀어버리고 엄청 하락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기보다는 휩소다, 속임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자, 모든 거래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 정직하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방향으로 다 사람들이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인데, 그렇게 되면 그 포지션을 구축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만약에 하락 방향으로 자기가 가고 싶다. 그러면 하락 방향으로 정직하게 가면 어떻게 되겠죠? 사람들이 같이 하락 방향으로 따라 붙기 때문에 자기가, 물량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단가가 자꾸 높아지겠죠? 자, 그런 이유도 하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힙소를 내는 이유는, 자, 그 방향으로, 자, 쉽게 따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위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잡고 있던 물량을 좀 털어내고 가볍게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세력들의 하나의, 속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서 바로 그냥 빠져버렸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하락 방향으로 전환됐다고 인정을 하면서 방향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쉽게 주도하기 힘들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방으로 가는 척 해놓고 휩쓸을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상방향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손절 물량이 떨어지면서 잠시 반등을 줬으나 이제 하락 트렌드로 완전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완전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하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이 뭔가 하면요. 속임수를 주고 난 다음에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갈때큰 시세가 나온다. 이것이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휩쓸을 한번 주고 나면 그 반대 방향으로 틀었을 때 상당히 강한 추세가 나온다. 자, 왜냐하면, 이러한 힙소를 준 세력이 반대로 가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힙소를 한번 주면서까지 반대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추세가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또 다른 부분에서 또 나오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은 힙소라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강하게 치고 갔으나 다시 밀려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하락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도 조금 더 규모가 큰 힙수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날이 지표 발표하는 날이긴 했습니다만 지표 발표하느라고 밑으로 뺐다 올렸다 이거를 뭐 5분 안에 그냥 해내거든요. 자, 그러나 이 부분이 진짜였으면 이런 부위에서 깨지지 않고 위로 강하게 갔어야 됐겠죠. 그러나 몇 시간 만에, 두세 시간 만에 강하게 위로 들어 올렸던 것을 밑으로 확 빼버리면서 쭉 빠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큰 의미에서 힙소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힙소의 정의는, 자, 세력들이 자기의 포지션을 가고 싶은 쪽으로 보낼 때, 털어내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따라 붙기 힘들게 만들려고 반대로 잠시 속임수를 주는 것을 휩쓸어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휩쓸어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강한 추세로 나온다. 추세가 시현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이 힙소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매수 포인트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정배열로 다 잡아놓고 돌파하는 여기. 그럼 매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인근에서 강하게 하방으로 틀어내는 이 지점에서, 그리고 여기서 수익권에서 만약에 차익 실현하지 못했다면 이제 손실권으로 접어드는데, 자, 이러한 부분에서 완전 깨는 모습이 보이는데 들고 있다.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 오겠죠. 그래서 힙수에 대비하는 방법은 내가 매수를 했던 이 봉의 기준 봉의 양봉의 시초가를 깨면 던진다. 이런 마인드로 손절을 걸어놓고 있으면 그 힙수에 대한 부분도 커버가 되는 것이겠죠. 자, 결론은, 자, 매수를 들어갔을 때 적당하게 차익 실현을 못해서 수익을 다 반납했다 할지언정 내가 들어갔던 이유가 훼손되면 여기서 왜 매수로 들어갔죠? 자, 이평선들 훼손됐으나 다시 돌려내는 이 양봉이기 때문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유가 훼손되면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매수를 했으니까. 아니면 손절을 해버리든지, 매도나 손절은 지금 경우에는 같습니다만, 자, 여기서 나의 수익과 관계없이, 자, 이평선들 돌파하기 때문에 샀는데 이평선들 다 깨면 그 이유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실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청산하셔야 된다. 청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당한 폭의 하락이 오는 거겠죠. 오늘은 휩쏘 이후에 어떻게 주가가 변동되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